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 설명은 다장조 시키로 편곡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백마가 참 좋은 노래죠.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자꾸 가슴이 아려서 전생에 삼천궁녀가 아니었을까. 너무 못생겨서 왕의 총애도 받지 못하고 한이 맺힌 궁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가이드 연주는 트로트 레지스트뱅크의 1번 리듬, 7번 음색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900이나 600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연주 기법 중에 하나가 꺾기가 아닐까. 특히나 트로트의 맛은 꺾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꺾기를 어디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강 달밤, 라를 꺾었죠? 자, 보통 이제 꺾이는 본음, 그리고 그 위에 음, 그리고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라시라로 꺾었어야 되는데, 듣기에도 벌써 좀안 어울리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음, 그리고 그 위에 음을 했는데 왜안 어울리냐?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노래가 펜타토닉 스케일. 오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튼 그 펜타토닉 스케일에서의 그 꺾기 이 설명은 꺾기에 관련된 동영상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오늘은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은 라는 이 노래에서 라 다장조에서 라는 라도라로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새가 울어. 물새가 울어의 그뢰 앞에 또 조그마한 음표 하나 있죠? 그건 아쿠미무미라고 하죠. 그것도 설명된 영상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새가 울할 때, 레도, 레도, 라. 도를 꺾었죠. 근데 앞에서의 꺾은 거하고 여기서 꺾는 거는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8분 음표를 꺾을 때는 16분 음표 셋때 있다는 음표가 되니까 물론 빠르지만 그렇게 빠르게 꺾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16분 음표를 꺾으니까 32분 셋 있다는 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꺾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오죠. 잃어버린 옛날에. 네, 여기도 솔. 솔 꺾는데 솔도 32분 셋 있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정사정 봐주지 마시고 엄청나게 빠르게 꺾으셔야 됩니다.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애달프구나. 이렇게 꺾죠? 미를 꺾었어요. 미를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다른 때 꺾듯이 바로 꺾으면 안 됩니다. 약간 잡아놨다가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꺾기는 뭐 빨리 꺾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때는 본음을 잡아놓고 조금 있다가 꺾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빨리 꺾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꺾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빨리 꺾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라, 라가 나왔네요. 라는 어떻게 꺾으시라고 그랬어요? 라, 도, 라로 꺾으시라고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회평주 두둥실. 거기서 이제 미를 꺾었죠. 미를 꺾으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미파 미로 꺾으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예, 이 노래 여기서도 또 펜타토닉 스케일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장조의 펜타토닉 스케일은 도레미 솔라. 그러니까 미 다음 음은 이제 솔인 거죠, 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를 꺾을 때는 미솔 미로 꺾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미솔 미로 꺾습니다. 네, 뭐 이거 이외에도 예, 뭐 꺾을 때는 무궁무진하죠. 근데 너무 많이 꺾어도 또 노래가 예,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적당히 예, 꺾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감성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목포의 눈물의 그것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목포의 눈물 그 어느 한 부분인데요. 흡사하죠. 네, 음표 멜로디의 패턴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들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포의 눈물에서는 보면 네, 요게 이제 좀 나오고요. 네, 여기서는 또 네, 요런 그 멜로디 패턴이 많이 나오죠. 이게 저는 파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강이지만 이제 파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 물결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이제 그 형상화해서 멜로디로 이제 표현을 한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튼 뭐두 노래가 그리는 그 그림들이 좀 비슷하고 예, 감성도 비슷하고 연주를 저는 이제 이 노래들을 연주를 할 때는 그 조그만 나룻배를 이제 타고 거기서 이렇게 그 강물의 출렁거림에 내 몸을 맡기면서 연주하는 예,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제죠, 주제. 예.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오늘 꺾기. 예. 잘 치면 노래 감성을 배가시키고 못 치면 노래를 망쳐버리는 예, 꺾기. 많은 연습이 필요한 연주법입니다. 다음엔 또 다른 노래를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